예, 오늘 제 오늘부터 출애굽기를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지난 주까지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를 쭉 함께 나누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출애굽기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성경이 참 66권이라는 방대한 성경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역사를 볼 때에 흘러간 역사를 볼 때에 어떤 관점으로 역사를 볼 것인가를 말씀드린다면 수많은 관점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역사를 볼 수도 있고 문학적으로 역사를 볼 수도 있고 어떤 철학적으로 역사를 볼 수도 있고 수많은 관점이 있는데 성경의 관점에서 가장 한 가지 관점을 고르라면 구속사적 관점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는가 이걸 구속사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는 관점으로 역사를 해석하고 역사를 보는 것, 이게 구속사적 관점인데, 이 구속사적 관점에 가장 잘 들어맞는 성경 한 권을 딱 고르라면, 그게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물론 신약의 복음서가 있고,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인간을 구원하는 도리 십자가 부활의 그 도리들 원리들 그게 이제 새겨져 있는데, 그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을 어떻게 주님께서 구원해 내시고 그들을 어떻게 훈련해 내시고 그들을 어떻게 의인 삼으시는지의 전 과정을 속속들이 보여주는 말씀이 뭐냐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그래서 출애굽기는 구속사의 전형을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말씀 한권딱 고르라면, 이제 출애굽기인데, 오늘부터 저희가 출애굽기를 함께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는지, 그 역사 속에 흘러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그 거대한 손이 어떻게 영향을, 역사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구원해,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우리를 끌고 인도해 가시고, 그리고 마지막 영광에 이르기까지 함께 동행해 주시면서 어, 견인해 주시는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같이 누리면서 큰 기쁨과 은혜가 되는 복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어, 어, 역사는 시간이죠. 이 역사라는 이 시간인데, 이 역사라는 운동장에서 사건이라는 어떤 아이들이 막 뛰어논다고 생각하시면 네, 그림이 좀 그려질 것 같습니다. 뭐, 또, 또 다르게 얘기하면 역사라는 시간이라는 것이 숲이라면, 역사의 숲이라면 그 속에서 피고 지고 자라고, 뭐 이렇게 사라지는 나무들, 꽃들. 이것들을 사건이라고 보시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흐르는데, 사건이 흘러가는데, 아니, 시간이 흘러가는데, 그 역사의 숙과 시간의 흐름 속에서 수많은 사건들이 피고 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와 관계된 것 외에는 그게 인, 인지가 잘안 되죠. 어떤 사건이 지금도 이 시간 속에서 흘러가는 역사 속에서, 지금 미국에서, 러시아에서, 중국에서 수많은 세계 속에서 우주 속에서 이, 이 지구라는 어, 이 땅덩어리는 우주의 먼지같이 작은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이 넓은 우주 속에서 수많은 사건들이 생기고 흘러가는데, 우리는 우리의 시야에 들어오고, 우리의 인지 세계에 들어오는... 그 작은 아주 작은 것밖에 는 인식하지 못하고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건데 그게 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이 흐르는 역사 속에 성취된 언약이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시간 속에서 야곱이 죽고 나서 요셉이 사라지고 나서. 그리고 다시 모세가 일어나는 이 흘러간 시간 속에서 뭔가가 일어납니다. 사건이 일어나요. 그 사건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한 줌밖에 안 되는 백성들이 엄청난 민족으로 커지는 사건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그냥 흘러간다고 되어지는 게 아닌데 그러면 이 흐르는 시간, 흐르는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이한 민족이 이 잉태되고 자라나고, 그리고 이제 출산의 과정을 준비하게 되는데, 출애굽을 출산이라고 한다면, 그 잉태되는 과정을 한 10개월의 과정을 400년 역사 속으로 보면 됩니다. 한 민족이 한 아이가 태어나듯이 한 민족이 자라나는 거죠. 예. 수정 남자와 정자가 만나는 과정을 이스라엘 그 야곱의 가정이 200굽 하는 장면을 수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수정. 그렇게 된 수정된 것이 400년이라는 이게 인간은 아이가 태어난 10개월 자라지 않습니까? 그 10개월에 해당되는 430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자라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한 아이가 출애굽을 통해 출산하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40년 광야생활과 가난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자라나게 되는데 이, 이 시간 속에서 도대체 이렇게 많아지게 되고 자라나게 되고 생명체가 되어지는 한 민족의 이 모습이 그냥 이루어졌겠느냐 그러니까 이 흘러가는 역사 속에 도대체 뭐가 역, 뭐가 주장하고 있는가 뭐가 다스리고 있는가를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정답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정답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이죠, 언약. 그게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우리가 이 구속사의 역사 속에서 그 핵심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코드를 우리가 읽어내면 그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뭘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가? 이 하루도 역사 아닙니까? 예? 이, 이 뒤에 흘러가는 시간들도 역사인데,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과연 집중해서 봐야 될게 무엇이고, 그리고 붙잡아야 될게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섬세하게 이 부분들을 통해서 알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정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디테일하게 그게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알면 소름끼치는 거죠. 예, 이게... 피상적으로 있던 은혜라는 곳에 머물러서 피상성 피상성 속에 있던 영의 그 관점들이 우리 속 사람 인격 속에 스며들어오는 그 과정은 디테일 속에 있습니다. 디테일 속에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우리가 하나하나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점검해 가면서 돌아보고 하나님이 이 시간 속에서 이 역사 속에서 이런 사건들을 이루어 내셨구나를. 다시 한번 인식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때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통해 우리의 역사 속에서, 인류의 역사 속에서, 우주의 역사 속에서 반드시 그 일들을 이루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럼요. 우리가 인지하든 안 하든,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인지했습니까? 이 이스라엘 역사를. 예? 우리는 한참 뒤에 태어난 세대 아닙니까? 인지도 할 수가 없고, 알 수도 없는데, 이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이미 역사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요. 그리고 내일도 분명히 우리의 미래에도 분명히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이 땅의 애국방이 어떤 짓을 하건 이 땅의 수많은 정치가들이 무슨 짓을 하건 그거를 뛰어 넘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해 가십니다. 그 종말론적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 역사가 지금 오고 있는 거죠. 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시각에서는 오고 계신 거예요. 예. 그 미래를 향해 이 시간은 달려가고 있고 역사는 달려가고 있고 사건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재림의 믿음, 종말론적 믿음. 그래서 그런 관점을 가지고 한번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130세에 입애굽을 합니다. 70여 명의 가족들과 더불어서 입애굽을 하고 애굽에서 약 17년을 살게 됩니다. 147세에 소천하게 되죠. 그리고 야곱이 소천하고 나서 이제 가나안의 장사를 지내고. 그리고 이제 요셉과 형제들이 형님들이 이제 생활을 하는데 요셉도 약 110세에 이제 소천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 그 말씀을 입관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월이 흘러가는데 수많은 시간들이 흘러가는 사이에 입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게 오늘 7절 말씀이에요.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부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네. 이게 아니 뭐 사람이 태어나고 자라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게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 물론 하나님께서 자연 속에 그러니까 일반적인 자연 속에 이걸 넣어 두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적인 거 아닌가라고 할수 없는 게 수많은 것들이 태어났다 사라지고 나타났다 없어지고 예 생성 소멸의 수많은 것들을 거치게 됩니다 이 역사 속에도 수많은 민족이 태어났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생육하고 번성하고 아주 수가 많아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마도 이 사건은 이제 어 출애굽하기 얼마 전에 그런 모습들을 그려낸 거지만 그러나 역사 속에서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냐면 노예화 정책을 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도 세고 강하고 아주 일꾼들이니까 이 좋은 자원들을 그냥 냅두지 않고. 애굽이라는 이집트라는 나라를 부강케하는 노예자원, 노동력으로 사용하게 돼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오랜 시간 지속된 거예요. 오랜 시간 지속된 거예요. 그 어떻게 하냐면 그들이 이스라엘, 저, 어, 이스라엘 자손을 어,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데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그러니까 어 어떤 전쟁이나 어떤 사건 속에서 이 수많은 백성들이 적군과 내통을 하거나 문 그렇게 해서 이 땅에서 탈출할 거에 대한 염려를 가지고 그들을 조직적으로 국가 단위 속에서 체계적으로 노예화 정책을 시행하는데 11절 11절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예오호 담당제처럼 감독 체계를 세우고 그다음에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국가의 아주 국가 단위에 엄청난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경부고속도로 건설. 예. 뭐 어, 아니 이런 국가제 국가 단위의 엄청난 사회 간접 자본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시행하는데 그 중에서 건축 사업은 옛날에 이참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가는 엄청난 중노동이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힘을 빼서 어 번성하지 못하게 하고 괴롭게 해서 줄여가려고 이게 그들의 정책이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은 나라는 한 민족을 대상으로 이런 정책을 시행하려 하지만 12절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어떻게 돼요?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심한 걸 시켜요. 13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요. 더 큰일, 더센 일, 더 힘든 일, 14절.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흙 이기기,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을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힘들고 고된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그래도 번성하는 거예요. 이거 이게 신기하잖아요. 예. 노예와 정책을 쓰고 예? 마치 진짜 탄광에서 노동하듯이 건축일을 시키고 그러면 혹사당하면 사람들이 지치고 힘들어서 병들고 아프고 죽어나가야 되는데 그래도 더 번성하는 거예요 이게 수수께끼죠 이게 1, 2년 이렇게 한게 아니고 오랜 시간 이렇 하게 되는데 점점 좀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굽 왕이 은밀하게 시행한 정책이 뭐냐면 산파들을 불러서 이산파들이 이제 출산을 돕는 여인들 아닙니까? 이산파들을 불러서 남자 아이면 죽여버리고 여자 아이면 살리는 은밀한 시도를 하게 돼요. 이거는 국가 정책이 아니고 에고방이 개별적으로 은밀한 정책, 이, 이 은밀한 일들을 진행하는 거였어요. 왜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예, 공개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국가에서 행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15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한번 볼까요? 무슨 일인지 애구방이 히브리 산파 시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예, 산파의 대장들이죠. 시뿌라와 부하 이르되 16절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예 남자아이는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려두는 이 일들 남사여생 예, 줄여서 어, 정책, 정책은 아닙니다. 이 왕이 개별적으로 은밀하게 지시한 거예요. 모르게. 그런데 이제 시프라와 부하가 애구방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지혜롭게 아들들을 살려두죠. 그러면서 더 번성하게 됩니다. 번성하게 돼서 이제 이 말씀 뒤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도저히 이런, 이런 수단으로 히브리 민족의 이 번성을 막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애굽이 국가 정책적으로, 공개적으로 예? 국책, 시책으로 민족 말살 정책을 시행해요. 민족 말살 정책. 그래서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버립니다. 여자 아이가 나오면 살려, 살려두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민족이 없어지거든요. 그 시간 속에서 이렇게 되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이 정책 속에서 태어나는 아이가 이제 다음 주에 하, 나누게 될 모세가 되겠죠. 그런데 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도대체 애굽 왕이 집중적으로 이런 어, 노예화 정책과 민족 말살 정책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번성하고 강성하고 창대해지며 뻗어나가는가요? 이게 이게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시간 속에서 자연스럽게 된 일이다라고 누구는 볼수 있겠죠. 이 우연적인 일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이 시간에 이 시간이라는 400년, 50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사건이 이런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시간과 사건 속에 다스리고 주관하시고 이걸 끌고 가시는 분이 계신데, 누굽니까? 역사의 섭리자.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움직이지 않으시고. 뭐를 통해 역사하셔요? 말씀을 통해. 말씀을 통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된 이후에 밑바닥을 살펴보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대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예요그 약속이 뭐냐?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태도가 누굽니까? 아브라함. 예, 아브라함이죠. 누구? 뭐 이건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태도입니다. 머리에요, 머리.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루에서, 갈대아 우루와 하란에서 이렇게 인도에 내서 가난에 들어가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말씀이죠. 한번 볼까요? 거기 어떤 약속이 있는가? 같이. 이게 최초의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우리가 볼수 있는 약속인데,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자, 이거 뒤에는 뭐다 합니다. 우리 네게 복을 주고 너를 어, 너를 복주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를 저주하리이쭉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절 내가 너로 뭘 이루고 큰 민족. 큰 민족.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거에 꽂힌 거예요. 가난 땅뭐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꽂힌 건 뭐냐면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겠다는 거예요. 자식 주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고 큰 민족을 주겠다는 거예요. 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를 통해. 이건 뭐냐면 큰 민족이 되려면 자식들이 있어야 되고 자식들이 많아져야 되고 번성해야 되는데 어 자기 자식이 없는데 그게 확 땡긴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약속을 최초로 받게 됩니다. 큰 민족에 대한 약속. 아브라함에게 한번준게 아니에요. 약속을. 이 창세기 13장 가면은 16절에 가면 한번 볼까요? 땅의 티끌 얘기가 나옵니다. 시작. 내가 내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갖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지금 계속 아브라함에게 뭘 주는 거예요? 약속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이 약속을 줄 때마다 아브라함은 위기에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어요. 아휴, 이제 그냥 어저 어, 내가 저 데리고 온 어, 엘리에셀 이런 애를 우리의 그냥 어, 후손으로 삼자 뭐 이런 낭망되고 포기되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불러서 이 약속을 주십니다. 네 자손이 티끌 같이 많아질 거다. 땅에 티끌을 셀수 있을지인데 네 자손을 셀수 있을 거다. 그럴 정도로 엄청난 약속들을 주죠. 창세기 15장에 가면, 예, 한번 더 볼까요?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셀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예, 이거 이 창세기 15장 5절 말씀. 어, 무뼈들을 보면서 알려주시잖아요 시청과 교육을 시켜주잖아요 이걸 믿어요 또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는데 무별 땅의 티끌 큰 민족 지금 개념이 뭐예요? 하여간 아브라함을 통해 엄청난 민족 자손들을 주겠다는 거예요 끝판왕 창세기 17장 6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예, 크, 번성하고 왕들이 나오고 이런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제가 이거 다 기록 못했어요 근데 이거 말고도 더 많은 기록들이 있는데 핵심적인 부분들 아주 주요한 부분들을 골라서 이제 뽑은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번성에 대한 약속 큰 민족에 대한 약속 이건 명확해요 자 그런데 이게 아브라함에게서 끝난 거냐? 여러분 아브라함 그 약속 받고 어, 갈대아 우루또 하란을 떠나서 알지도 못할 땅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참 많은 우여곡절 고생을 하는데 근데 아브라함 인생 전체를 보면 애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예? 이스마엘, 이삭 그 뒤에 몇몇 사람들 그건 우리들도 낳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민족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상하다. 하나님은 요 몇몇 물이 주고 그냥 마셨네?가 아니고, 민족을 이루어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민족을 이루어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한 거라고요. 그래서 이한 아이들, 아이들이 한 민족이 엄청난 민족이 되는 어떤 씨앗 같은 거죠. 예? 그 씨앗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번성하게 되는데, 이 믿음이 누구에게 흘러가요? 이삭에게 흘러가죠. 그래서 이삭에게도 동일한 약속이 주어집니다. 이삭은 거의 한, 하나 있는데 약속이 이삭과의 약속이 창세기 26장 3절 4절에서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4절 끝 처음에 보면 네 자손을 하늘의 모아 같이요.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한다. 이 그대로 약속을 주잖아요. 아브라함의 약속이 그대로 이행되죠. 자, 그러면 이삭도 뭐 에서와 야곱 낳고 맙니다. 예. 네. 그런데 이 이삭 또약 약속을 주고 몇 사람 없었지만 이 약속이 또 야곱에게 전승이 돼요. 이양이 됩니다. 한번 볼까요? 야곱 어, 이 야곱이 에서 형님을 피해서 도망가듯이 이제 하란으로 갈때 거기에 저기가 그 광야에서 그 꿈을 꾸죠. 잠을 자면서 그때 받았던 약속 창세기 28장 12절로 14절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자손 자체가 티끌 같이 많아지고 하늘의 별 같이 많아지고 셀수 없이 많아지고 이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는 이 개념 이게 제사장적 개념이거든요. 제국적 개념이 아니고 제국은 모든 나라를 점령해서 어, 어, 어 이렇게 지배하고 그러는 개념이 제국이라면 이게 제사장적 개념이에요. 제사장 나라. 니네, 니네 나라도 많아지는데 이 많아진 니네 민족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는 이 개념이 계속 흘러갑니다 계속 흘러가요 이, 이게 야곱까지 흘러왔죠 이렇게 흘러온 이게 야곱도 물론 많이 났습니다 12명이나 났는데 그런데도 한 줌에 아주 한 줌밖에 안 되는 그런 가족밖에 안 되는 거예요 민족에게 비교하면 그런데 이들이 이제 입애굽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 역사적 인물이 한명 등장합니다. 이 야,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서 역사적 인물이 누구예요? 요셉. 요셉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이제 꿈과 비전과 어떤 언약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그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잘. 예. 근데 요셉이 그 비밀을 알게 됩니다. 요셉이 어 이제 꿈을 꾸지 않습니까? 두 가지 꿈이 열일곱 살때 꿈을 꾸는데 그게 뭔지는 몰라요. 어떤 의미인지. 근데 나중에 형님들이 무릎을 꿇고 아, 그 무릎을 꿇고 절을 할때그 꿈이 뭔지를 파악하게 되는데 요셉이 꾼꿈두 가지가 뭡니까? 예. 37장 7절이죠. 곡식 단의 꿈. 시작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이게 이제 창세기 그 45장에 이제 나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 어, 그다음에 해와 달과 별들이 절을 하는 꿈 구절 구절이죠. 37장 9절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도이다 하니라. 자이두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인 거는 알았는데 그냥 어, 어, 내가 이런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몰랐어요. 요셉도 모르고 형들도 모르고 야곱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자 그런데 요셉이 인생살에 이 거친 세파를 거쳐가지고. 형님들이 총리가 되고 형님들이 곡식을 구하러 무릎을 꿇고 요셉에게 절할 때그 순간 이두 꿈이 뭐를 의미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요셉이 그이 꿈을 이해한 내용이 창세기 45장 7절 8절이에요.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 여러분 형님들의 생명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네. 그러니까 후손 만대를 지키게 하시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점이 열리니까 요셉의 이 관점이 열리니까 빨리 야곱 가나안에 있는 야곱 가정, 가정 전체를 내려오게 하고 이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애굽일까? 애굽이 여러분 이 여인의 이태 있잖아요 태 자궁 이게 튼실해야 되거든요. 튼실해야 됩니다. 가난에서는 절대 민족으로 못 자라납니다. 왜냐하면 치고받고 싸우는 과정 속에서 다 사라져요. 없어집니다. 야곱이 예, 야곱이 세겜 땅에서 디나 사건 속에서 두려워했던 게 뭐예요? 레위와 시므온이 그 세겜 족속 다 죽여버리니까 두려워했잖아요. 왜 두려워했어요? 그 주위의 부족들 때문에 씨가 마를까봐. 다 죽을까봐. 이 부족간 전쟁, 씨족간 전쟁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그 우리는 낭만적으로 성경을 보니까 이게 잘 되어서 왔겠지 이러지만 안 그래요 그 역사를 살았던 그들은 지금 당장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피가 튀는 전쟁 속에서 사라질지도 모르는 그 운명과 두려움과 이런 것들을 몸소 겪으면서 지내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가나안에서 키우지 않고 민족을 애굽에서 자궁을 애굽을 자궁으로 삼아서 키웠을까는 바로 이런 역사적 부족과 시족 사회의. 피티기는 혈투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서 자라나기는 불가능했다는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피고지고 꽃또 피는 그 수많은 민족들이 나고 자라고 없어지고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도 거기에서는 도무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의 수레바퀴를 주님이 애굽으로 끌고 들어가신 거예요. 애굽으로 끌고 들어가셔서 모르죠 왜 이러는지. 예 야곱이 마지막 구엘 세바를 떠날 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이거 내가 애굽으로 가도 되나? 아브라함 아버지 할아버지도 갔다가 고생하고 어, 이삭 할아버지도 애굽으로 내려가려다가 못 내려가고 뭐, 저그 그랄에서 있고 그랬는데 내가 이거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 맞는 거야, 틀리는 거야? 고민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너를 지켜 주리라. 내려가라. 그리고 이제 안심시켜서 내려가 내려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애굽으로 가는 것 자체가 지금 어 언약 언약의 역사 속에서 이거 안 좋은 일인데라는 그런 두려움들이 야곱에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해결해 주셔서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어떤 일이 생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거를 봤던 사람이 누구냐? 야곱 요셉인 거요 요셉. 이 속에서 애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키우시려는구나.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이 애굽한 야곱의 가족들을 가장 탈출하기 좋은 람셋 고센 땅 람셋에 거기다 목축업을 하면서 지킬 수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출애굽하면 변방이라서 바로 치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설계는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 시행자는 요셉이었던 거예요. 그 전체를 알고. 설계를 쫙해 나가는 사람이 요셉이었던 거죠. 이 설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에서 바로가 죽어라고 노예화 정책 시키고 죽어라고 막 죽이려고 그러고 없애려고 그러고 민족을 말살시키려고 하는데도 번성하고 번성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이 역사를 주님이 미리 예언하셨어요. 이렇게 시간이 흘러갈 거다라는 걸 미리 예언하셨어요. 그게 어디에 나와요? 예, 횃불 언약.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으신 횃불 언약 기억나세요? 아브라함 졸고 있을 때 홀로 횃불이 쭉 지나가시잖아요. 이 이건 뭐냐면 이거는 깜깜한 밤에 횃불이 쭉 지나가는 걸 하나가 쫙 지나가는 게 보이잖아요. 그거는 아브라함은 졸고 있고 하나님의 횃불은 지나가는데 이 언약의 역사를 홀로 이루겠다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인간은 이 역사를 감당도 못 하고 알 수도 없고 진행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홀로 횃불 지나가시는데 그때 약속하셨던 언약하셨던 예언하셨던 말씀이 창세기 15장 13절 14절 전체 역사가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야, 이거 대단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개기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다 들어가 있죠 여기에 여기다 들어가 있잖아요 보세요 아브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어디에서 개기되어 이방에서 개기되고 이 이방이 어디에요 역사의 결과는 애굽이죠 애굽 애국. 그리고 그들을 섬기겠고 예, 그들을 섬기겠고 노예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노예가 되고 종이 돼도 사실은 그렇게까지 핍박하고 압박을 줄 이유가 없는데 그들은 400년 동안 몇년 동안이요? 400년 동안 이게 이 성경이 이 출애굽기 1장이 모세가 태어나는 그 직전에 이렇게 쓰여졌다 그래서 어, 모세 태어나기 얼마 전부터 민족 말살 정책이나 이런 게 있었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고그 중노동을 시킨 건요몇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될게 보세요.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힌다니까요. 400년 동안 괴롭혀. 그런데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징벌한 이게 뭐예요? 징벌. 우리가 이제 얼마 뒤에 하게 될열 가지 재앙이죠. 징벌하고 그 후에 네 자손이 이스라엘 민족이 뭘 갖고 나와요? 큰 재물. 여러분, 이큰 재물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400년 동안 노예화 하면서 임금 한 분, 임금, 대가 한푼못 못 받고 400년을 종살이 한 거에 대한 대가를 큰 재물을 한꺼번에 주, 주셔서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 재물 갖고 광야에서 뭘줘요그 유명한 성막을 짓죠. 예, 그 유명한 성막을 짓습니다. 굉장히 고가의 성막을 이제물로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400년 역사가 흘러가는데 그 속에 우리도 알지 못할 피고지고 또 피는 수많은 사건과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는 사건을 주님이 만들어 내시더라. 이꽃이 나무 역사라는 숲에 피어난 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나무가 찬란하게 태어나고 찬란하게 피어난 이것을 누가 행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이루어내신. 그리고 말씀대로 성취된. 그러니까 말씀은 역사는 흘러가는데 이 역사 속에서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의 성취 장소예요. 다시 한번. 이 역사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장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 이 흘러가는 역사 속에서, 시간 속에서 성취되고 이루어질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 예, 참 이런 말씀을 나눌 때마다 가슴이 차찹니다 가슴이 벅차요 우리는 잠시 왔다 잠시 가는 어, 그런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말씀을 통해서 이 일들 이루어 가시는 이이 말씀들을 이렇게 접할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흥분됩니다. 예,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럼요. 예,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고 다음 세대에게도 들 흘러가고, 새 가족들의 가슴속에 새겨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민족, 또세계 열방이 이 엄청난 일들을 좀다 알았으면 좋겠어요. 다 누렸으면 좋겠어요. 다 봤으면 좋겠어요. 그날이 속히 오도록 세계 성교회 그 일들을 이룰 때, 우리 교회가 마중물 역할을 감당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꿈, 비전, 하나님의 시원케 하고.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교회 되도록 그리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수능생들 그까지 완주해서 좋은 열매 맺도록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 들고 우리 주여 한번 물이 있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할렐루야.